48번입니다. 아, 가등기에 관한 문제거든요. 요 가등기에 관한 문제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옆에서 메모하시는 건데, 엑스토지 관하여 2004년 3월 10일 감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그러면 첫 번째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죠. 아, 2005년 6월 20일 매매 기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그리고 나서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됐고요. 그리고 2006년 9월 11일 증여의 기하의 병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세 번째 병합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죠. 자, 이러면 이제 끝납니다. 자, 틀린 걸 쳤는데, 1번 을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무엇도 없죠? 추정력도 없죠. 2번 을은 병이 아닌 갑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맞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할 당시 소유자인 거죠. 3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동안 병의 사용 수익 관하여 을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라면 요 본등기한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물권 취득 시기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급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요 가등기한때부터 본등기한테 병의 소유는 뭐 한 거죠? 적법한 거고, 따라서 병의 이익도 부당이득이 아니니까 그는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4번 병은 갑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 추정된다. 왜요? 병은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5번 만일 X토지에 관한 2004년 10월 20일 정명의로 중복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마쳐졌다면 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도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왜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가등기 상태에서는 이러한 청구권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29번은 똑같아요. 사실관계는. 옳은 걸 찾는데 이건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 5번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누구에게요? 갑. 가등기 할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그러면 병의 등기, 후순 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돼요? 말소가 되니까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5번이 답인 거죠. 그 다음에 30번도 사실관계는 똑같습니다. 옳은 걸 찾는데 3번을 보시면 을이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해 을명의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이게 답인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등기에 대한 문제는 사례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반복적이니까 틀리시면 안 되겠죠. 넘겨셔가지고 31번이죠.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을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다.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해줬죠. 을에게 뭘 안 해줬어요? 등기는 안 해줬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인도를 해줬고 등기는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은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자신의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을의 등기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은 거죠. 따라서 10년이 지났더라도 아직 을에게는 등기 청구권이 있으므로 병은 을을 대의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에 받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만약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갑을 병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갑은 법적으로 소유자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도 병에게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금반의 원칙입니다. 스스로 팔고 인도해준 후에 이제 와서 내 거니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5번을 보시면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을은 갑에 대해 이전 등기 청구권 잃지는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동의를 했더라도 여전히 병은 을을 대의해서 갑의 을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을의 등기 청구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 좀 볼까요? 1번. 을이 무자력이 아닌 경우의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X. 무자력이든 유자력이든 병은 을의 권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위 행사할 수 있죠. 2번.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죠. 3번. 갑에서 직접 병에게 이전 등기하는 곳에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었으나 갑을 사이의 매매가 적법하게 합의 해제된 경우 갑은 병의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겠죠. 근데 참고로 좀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했어요. 그러면 혹시 병은 제3자로서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제3자로서 보호받는다면 병이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면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병은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제3자가 되려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 병은 매매 계약만 했을 뿐 자기 앞으로 뭘 안 하고 있어요? 등기를 안 하고 있죠. 따라서 병은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고요. 따라서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없어요? 보호 받을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해제가 됐다면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합의 해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병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로서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합니다. 4번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유효한 거죠. 따라서 을과 병이 대금을 완주했더라도 갑은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합의가 있든 없든 등기가 됐다면 중간 생략 등기는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32번입니다. 갑과 을이 체결한 다음 계약 중 사법상 갑의 A2G의 매매 계약으로 유효한 것은 1번 도박자금 반사회적이죠? 무효죠. 2번.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A토지를 을로부터 다시 병에게 대하여 갑이 직접 이전 등기해주는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뭐죠? 유효합니다. 답은 뭐죠? 2번이네. 3번. 계약서에 A토지를 표시하였으나 갑과 을은 모두 B토지를 매매할 의도로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따라서 B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니까 A토지는 유효한 것이 아니죠. 답이 될 수 없고. 5번. 국유재산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법령 규정 위반하여 국유재산 A토지에 대하여 타인의 을의 명의로 빌려 국가와 체결한 매매 계약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이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이건 단속 규정이 아니라 뭐예요? 효력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조합 무조합장 을가짜고 조합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소 A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할까요? 대리권 남용이에요. 대리권 남용? 대표권 남용? 그럼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다라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을가 짰죠. 그럼 상대방이 뭐예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대리권 남용으로서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자, 33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가란 문제죠. 자,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팔렸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 등계 이루어졌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자, 타당하지 아니한 거 답만 보는데 4번입니다. 아, 3번과 4번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죠. 3번.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에 위반하게 되면 처벌받지만 그 등기 자체는 유효니까 4번. 판례는 202법의 규정을 효력 규정으로 보아 동법 시행 이후에는 무효로 보고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34번입니다.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죠. 4번입니다.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 을, 최후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 해주기로 전원이 합의했어요. 그러면 병은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당연히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주고 있다면 등기 못 해주겠다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거부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35번입니다. 명의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나오면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갑은 을 소유 토지 이외에 식재된 임목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 50그루에 대하여, 요새 소나무 되게 비싸더라고요. 매 50그루 정도면 100만 원만 잡아도 5천만 원이죠. 아, 소나무가 참. 네. 그래서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는데, 임야를 사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30, 40년에. 그 땅이 뭐 목이 어떻고 저쪽으로는 안 따지고요. 그 땅에 가가지고 나무가 뭐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다. 그러면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20, 30년 전에는 그 임야 팔 때 나무 값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뭐 다른 거 안 따지고 뭐요? 가서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가 있는 땅은 사고, 소나무가 없는 땅은 안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땅을 구입해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 발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 보면 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소나무가 이제 이렇게 강원도 지역에서 유통되는 소나무는 대부분 그 사람 거래요. 그래가지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테크로서 가장 확실한 것은 임야를 구입해서 소나무를 심어라.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내 후손들은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요새 기본이 뭐 천만 원입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좀 잘생겼네 그러면 한 500배예요. 무조건. 그 옛날에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항상 저는. 소나무 50그루에 대하여 매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약정하였다. 갑은 계약 체결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을 동의하에 소나무 50그루에 각각 소유자 갑이라고 표기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 소나무는 갑의 것입니까? 을의 것입니까? 갑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소나무와 같은 지상물의 경우에는 명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토지에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부동산은 매매 대금을 안 줬더라도 이전 등기 받으면 뭘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처럼 매매 대금을 안 줬더라도 명인 방법을 갖췄다면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을의 동의하에 소나무 50그루에 각각 소유자 갑이라고 표기를 써서 붙였다면 이미 이 소나무는 누구 거죠? 갑의 것인 거죠. 이 을은 이 소나무를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했어요.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 매매는 등기 안 하고 팔아먹었으니까 먼저 등기한 사람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죠. 지상물의 경우는 면접 명인 방법을 갖춘 사람이 뭘 갖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쉬워요. 옳은 거. 1번. 을은 여전히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X. 2번. 갑은 소나무에 대하여 임목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O.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산에 대한 이중매매는 유효하기 때문에 동산은 먼저 인도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요. 부동산에 관한 이중매매도 유효하기 때문에 먼저
등기한 사람의 소유권을 갖고요. 지상물에 관한 매매도 뭐예요? 이중매매도 유효하니까 먼저 명의인방법을 갖춘 사람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답은 2번이죠. 36번이죠. 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 의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의 을 앞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에 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같은 부동산의 병 앞으로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위 부동산이 멸실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을과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겠죠. 2번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이 소멸하고 부정성에 따라서 을의 저당권은 뭐가 되겠습니까? 소멸되겠죠. 근데 선순위 저당권 소멸하게 되면 순위 승진의 원칙에 따라서 3번 이의 경우 병의 저당권 1번 저당권이 된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갑이 병을 상속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2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나요? 맞겠죠. 왜요? 그죠? 5번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에 병의 저당권은 1번 저당권이 된다. X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돈을 못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아무튼 5번이 답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37번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자, 2번을 볼게요. 이것도 반복이죠. 자, A가 1번 저당권이 있고요. B가 2번 저당권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A 저당권 혼돈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물론 비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얘는 뭐죠? 소멸돼야죠. 왜냐하면 얘보다 후순위 권리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2번 갑토지 A가 1번 저당권을 B가 2번 저당권을 가졌을 경우 B가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반복적이죠. 자, 넘기셔가지고 3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4번 똑같죠. 보시면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받았어요. 그러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혼동 위에 저당권이 소멸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 앞에도 문제 나왔었네요. 자, 이제 점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이죠.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4번이 답이죠. 자, 우리 간접점유자는 뭐예요? 임대인과 같이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누구죠? 간접점유자니까. 4번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볼까요? 2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간접점유자하고 상속이 있어요. 왜요? 상속은 왜 그런 거죠? 점유권도 상속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저희 아버님 이미 돌아가셨지만 제주도에 계시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순간 점유권이 저에게 뭐가 돼요? 상속이 된다. 그럼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2번 상속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가 없어도 점유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죠? 3번 점유 보조는 뭔가요?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니까 점유 보조는 점유자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그다음 5번이죠.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갑을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갑이 뭐가 돼요? 간접점유자고 을은 뭐가 돼요? 직접점유자인 거죠. 근데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전대차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해주면 요 을도 이제 또다시 뭐가 돼요? 간접점유자가고 병이 뭐가 되는 거죠? 직접점유자인 거죠. 그러면
요 A라는 건물에 대해서 간접 점유자가 2명이고 직접 점유자는 뭐죠? 1명인 거죠. 따라서 5번 간접 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점유 매개 관계라는 말이 어려우면 뭐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차 계약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본권을 가지지 않으나 점유권을 가지는 자 누구죠? 절취한 자죠. 훔쳤어요. 훔쳤으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은 있지만 훔쳤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 본권이 없는 거죠. 답은 5번이죠. 넘기시면 3번이죠. 과거의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를 도인으로 나왔어요. 도인. 시험이. 공인 얘기, 옛날 얘기입니다. 한 15회쯤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인하니까 도둑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굴 때 도사를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답이 뭐예요?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번 이거처럼 절취한 자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과거에 도인 이렇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정신 나간 놈이죠. 3번. 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점유권은 뭐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하는 물건이고요. 2번. 점유보조자도 점유권을 갖는다. X죠. 답은 2번이죠. 3번은 맞죠. 저당권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점유권이 없죠. 그 다음에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점유의 태양에 관한 가난입니다.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태양이란 말이 뭐죠? 예,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모습. 점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1번. 자,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자, 우리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죠.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구별하는 기준은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면 자주점이고 임대차면 타주죠. 빌린 거니까. 그 다음 요 매매계약이 무효래도 자주점이고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어도 자주고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뭐요? 자주인데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알면서가 중요한 거예요. 1번 보시면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샀어요. 자주인데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했어요. 그러면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니까 알면서 토지를 매수와 이를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오 맞는 점유죠. 2번 명의 수탁자죠.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죠. 점유하고 있더라 당연히 이 사람의 점유는 뭐예요? 타주예요. 따라서 명의 수탁자가 그 목적물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오 맞는 점유죠. 3번입니다. 자. 남의 땅에다가 허락도 없이 묘를 설치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예요. 따라서 20년이 지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타주니까. 그 대신 뭘 취득시합니까?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하는 거죠. 따라서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X죠. 자주가 아니라 타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취득 시효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이 되는 거죠. 기지라는 말은 뭐죠? 밑바닥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답은 3번이죠. 4번.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자주에서
사주점유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언제 전환되냐면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면. 다시 말하면 소유자라 하더라도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파주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4번.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 대금을 다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인도해줄 의무가 생긴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자주에서 타주로 뒤바뀌니까 다 받은 후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게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를 승계시켜요.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아들도 타줍니다. 5번.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 점유를 상속한 자가 하는 점유는 비록 내심으로 당의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죠. 5번입니다. 점유의 추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열심히 다다음 주 열심히 하겠지만 점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죠. 근데 구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뭘 조심하자 했어요. 요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다. 임차인이다. 그럼 임대차의 규정에 적용되고요. 유치권자다. 그러면 유치권에 관한. 다시 말하면 권한이 있다면 그 해당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임차인으로서 비용 상환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임을 입증해야 되겠죠. 유치권자로서 비용 상환을 청구하려면 유치권자임을 입증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점유자를 이유로 비용 상환을 청구한다면 굳이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요?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표정이 왜 그래요? 따라서 1번. 동산의 점유가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 시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려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할 당시를 점유할 권한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 책임을 진다는 X란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유치권자로서 비용 상환을 청구하려면 유치권이 있음을 입증하고 점유할 권한, 임차인으로서 비용 상환을 청구하려면 임차인 사실을 입증해야 되지만 점유자로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때는 전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점유자 회복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권한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부동산의, 옳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1번.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거 추정한다. 맞아요, 그죠? 자주 점유를 추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틀려요. 왜 틀린지 알아요? 이거죠. 부동산은 등기한 사람이 추정을 받는다. 이런다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는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점유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권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뭐가요? 소유자임이 추정이 되는 거고 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되는 것이지 자주 점유는 동산 부동산 불문하고 뭐 되는 거예요? 추정이 되는 거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따라서 2번도 맞고요. 3번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5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폐소하면 언제?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아기조입니다. 폐소 판결 확정 시간이란 뭐죠? 소송이 제기됐을 때죠. 6번 문제입니다. 자, 맞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이죠. 왜요?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간접 점유자고 간접 점유자도 점유 보증권이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7번이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선에 대한 과실 유무를 불문해요. 따라서 선이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데 선의가 되기 위해서는 오실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맞는 질문인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답은 3번이죠. 점유물이 멸실훼손이죠. 자 그러면 선의이고 and 자주점이면 현존 얘기죠. 따라서 선의의 타주점유는 전부기 때문에 선의 타주점유자는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4번 점유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5번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동문서답인 거예요. 자, 야, 네 물건 돌려줘.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면 난 유치권이 있으니까 못 돌려줘. 이건 주장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물건을 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등기를 말소해달래요. 그랬더니 나 유치권이니까 말소 못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인도를 청구하면 반환을 청구하면 그때 유치권의 항변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5번 회복자가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 상한 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8번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1번이 답입니다. 자,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요.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대가를 변상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변상하려면 과실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만 대가 변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1번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X고요. 답은 1번. 이것도 참 잘 내는 편입니다. 나머지 뭐 2번 계속된 것으로 추정하고요. 3번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받고요. 4번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고요. 5번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 상한은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일단 점유권 소유권은 다 하겠죠. 그죠? 소유권까지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지역권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권. 그래서 페이지 212페이지까지 풀고 오시기 바라고 좀 많죠? 많지만 안 풀어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212페이지까지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